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 결승 12월 18일 저녁 8시 TVN 스포츠. OPBF 슈퍼벤더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오리엔탈 퍼시픽 복싱 페더레이션 팬덤급 타이틀 매치가 되겠고요. 일본 국적의 다이치 요시키 선수입니다. 26살 110cm에 113cm의 리치. 브루노 타리머 선수는 27살이고요. 165cm에 175cm의 리치인데요. 신장 대비 리치가 좀 긴 편이고요. 왼손잡이 복서와 사우스포 복서와 교수의 맞대결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매치입니다. OPBF 슈퍼맨급 타이틀 매치 다이키우시와 브루노 타리머의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슈퍼 패더급에서는 정말 대단한 그 기량을 세계적으로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네. 근데 두 체급을 낮춰서 지금 도전을 감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그 적정 체급이 어떤 것이냐라는 그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 그 브루노의 모습을 보면 좀 정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권투로서 그러니까 프로 경력은 길다고 보기 힘듭니다만 지금 이 선수의 킥복싱 경력까지 넓혀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킥복싱 레코드를 쌓아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많은 전적은 아닙니다만 5전 5승의 OKO 확실한 모습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는 다케이 요시키 선수입니다. 第 46代 OPBF 東洋太平洋 스파 반타무級 챔피언 다케이 요시키. 킥복서에서 복서로 전향을 했습니다. OPBF 슈퍼벤터급 타이틀을 갖고 있는 다케이 요시키 선수 오늘 1차 방어에 나섭니다. 10위 브루노 카네다 출신의 호주 국적의 복서 브루노 타리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경기가 우리나라의 정민호 선수가 출전하는 오늘 이제 코메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상대는 히로카 앤디 선수고요. 이 경기도 역시 이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또 반드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본인의 몸에 맞게만 수련한다면 복싱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오! 이야, 원투 들어왔습니다. 안면 쪽으로. 자, 상대를 타격할 줄 아는 다케이입니다. 예. 사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모습은 그냥 마귀였습니다. 무섭습니다. 다시 원투. 또 한 번 원투. 하지만 오늘은 신중하게 1라운드를 지금 보내고 있고 어르선 안면 접근하고 있어요.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다케이 요시키. 자, 첫 라운드부터 지금 버팅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네. 다행히 상처가 생긴 것 같진 않아요. 상처가 생겼군요. 어허. 아, 왼쪽 눈이 찢어졌네요. 출혈이 지금 없어 보였는데 그대로 또 피가 나고 마는군요. 자, 카메라에서 반대쪽을 보여주다 보니까 예. 안 보였습니다. 원투! 들어갔습니다. 자, 앞면에 꽂혔습니다. 몰아붙이겠습니다. 다케이 요시키 휘청거리면서 몰아놨습니다. 자, 지금 다운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순식간에 들어가서 상대를 눕혀버렸던 다케이 요시키. 자, 깨끗한 그 원투에 이어서 공세가 이어졌어요. 예. 버팅 생기면서 지금 화가 났습니다. 다케이 선수는요. 자, 다케이 펀치가 깔끔한데요. 그렇네요. 오른손 치고 왼손 대손 또 한 번 왼손. 약한 펀치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케이 요시키 또 한 번 버팅. 경기 재개합니다. 어퍼 위에 왼손. 오, 걸렸습니다. 뒤로 물러나고 있는 다케이 요시키. 아, 지금 글러브를 땅에 짚었는데 네. 다운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1라운드 끝났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아, 많이 보여줬네요. 그렇네요. 예. 96년 7월 말에 도쿄 아우, 내가 이제 2021년 3월 저런 부분이 그 다케이 선수가 복싱 경력이 적어서 그래요. 네. 상대가 저렇게 들어올 때 계속적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 버팅이 나거든요. 자, 이게 다운 장면이고요. 네. 다케이 왼손 치고 빠집니다. 상당히 지금 링을 폭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네. 다리모 들어가 봅니다. 어퍼. 다시 한 번 클린치 상황. 원투. 자, 다케이가 아주 좋은 원투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원투를 사용할 만한 그 포지션을 그 타리모가 안 주려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리모도 상당히 터프합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상대가 이동하는 경로를 그대로 좀 쫓아가고 있고요. 타리모, 뒷손.
바디. 자, 이제는 타케이도 그 버팅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네요. 예. 어퍼 주고받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데요. 남면쪽을 툭툭 건드려주고 있는 타리모. 아, 브루노 타리모가 거치네요. 예. 힘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다케이 선수가 코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껴안고 밀어붙입니다. 그 좋은 적수를 만났어요. 예. 달려들면서 앞손 치고 뒷손까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뒤로 빠져나오는 다케이 요시키.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죠. 다시 한번 원투. 앞선 안면 쪽에 짧게 걸립니다. 코너 어퍼. 다케이가 펀치력이 있어요. 예. 지금 타리모는 그 다케이에게 거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압과 함께 펀치를 내고 있는 타리모. 확실히 그 슈퍼 패더급에서 경쟁을 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두 체급을 내려서 그 파워는 그 다케이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네. 계속 지금 링에 이제 바깥쪽으로 돌고 있거든요. 다케이 요시키 선수는요. 다케이 요시키 경우는 그 킥복싱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근접거리 타격전은 능할 수가 없어요. 네. 그만큼 경험도 없을 것이고 거리를 띄워놓고 싸우는 데 익숙해 있는 상황이라서 타리보는 그 부분을 계속 타고 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코너에서 어퍼, 다시 어퍼, 세 번째 어퍼. 역시 어퍼로 돌려줬던 타리모. 아, 아프리카에서 그 밀렵꾼들이 맹수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아, 일단 다시 한번 빠져나오죠. 발이 쭉 빠집니다. 원투. 따라가는 타리모. 치고 빠집니다. 상당히 많이 돕니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징글징글하게 따라붙네요. 어지러울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요. 네. 와, 거칩니다, 타리모. 놔주지 않아요. 타리모의 스타일이에요. 예. 하나 걸렸습니다, 왼손. 오, 지금 휘쳐냈는데요. 네. 자, 전 다운을 허용하지 않는 그 타리모고요. 네. 끝까지밖에 뛰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12라운드를 풀로 뛸 수 있는 체력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부분도 오늘 그 평가 대상 중에 하나예요. 네. 다케이. 원투. 치고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치고 빠지고 있고 치고 빠지고 있는데 타리모 선수는 계속 쫓아갑니다. 계속 쫓아가야 되거든요.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심도 덩달아 지금 많이 뛰고 있어요. 지금 다케이가 물론 뒷걸음질 치고 사이드 스텝을 밟고 있지만 네. 무조건 도망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계속적으로 자기 거리를 확보하면서 카운터 펀치를 노리고 있고요. 네. 10초가 남아있습니다. 코너 쪽. 타리모. 빠져나가지 못하게 올가매고 있는 타리모 선수입니다. 3라운드 끝났습니다. 좀 무마시키면서 교묘하게 지금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타리모예요. 네. 이 펀치가 잘 들어갔거든요. 아, 이때 휘청했죠. 예. 지금 1라운드에도 다운을 허용한 그 타리모기 때문에 또 다운이 된다면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어퍼 왼손. 빠르게 피하고 있는 다케이 선수인데 타리모 선수도 더더욱 스피드를 끌어올리면서 달라붙습니다. 가드 올리면서 들어갑니다. 타리모는 몰아붙이면서 계속 쫓아 들어가고 있지만 네. 유효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 자, 펀치 집어넣습니다. 왼손. 다케이 요시키. 그리고 바디. 왼손 피합니다. 다케이 요시키. 빨라요. 안면 집중공이야. 다케이 요시키. 바디. 무거운 원투였습니다. 예. 가드를 거의 내리다시피 하고 있고요. 아, 링의 그 사이드 쪽 끝쪽을 계속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타리모와 맞붙어서 인파이팅을 펼치기는 좀 부담스러운 다케이거든요. 네. 30여 초가 남아있는 4라운드. 타리모는 소득 없는 그런 압박만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들어가다가 맞으면 맞았지. 다케이 요시키 좌우 좌우 계속 움직이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씩 펀치! 오! 왼손! 들어왔습니다! 자. 자, 순간적으로 몰아붙여봤던 다케이 요시키. 임팩트가 있어요. 그렇네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일단 가장 지칠 수 있는 부분은 유효타를 허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5라운드입니다. 자, 지금 타리모는 스탠스를 바꿔서 사우스포로 또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백스텝을 밟으면서도 계속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네. 빗선, 바디. 그럼 타리모는 붙어서 싸우고 싶은데 예. 그 다케요시키가 그 거리를 아예 그 허락을 하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간간히 좀 빠른 템포로 싸움을 걸고 있는데 걸려주질 않아요. 저렇게 계속 그 한 템포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고지식한 측면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체력이 감내할 수 있다면 무서운 선수로 볼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그리고 1라운드에 그 버팅이 나서 상처가 생겼을 때 네. 잠깐 평정심을 잃고 곧바로 그 평정심을 되찾았거든요. 예. 동요되지 않는 그런 냉철함 그런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현재까지의 모습은 박계 선수 아주 무섭네요. 복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예. 가드를 바짝 올리고 타리모 선수가 들어갑니다. 원투. 자 타리모가 지금 잡아내질 못하고 있어요. 네. 아 빠르네요 진짜. 네. 링 위가 지금 거의 운동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드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네. 과연 그 체력적으로 어느 만큼 그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오, 자, 타리모가 네. 원하는 포지션을 얻었는데 그렇죠. 아. 오히려 뒤로 빠지자마자 다시 역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케이. 카운터 펀치를 치는 다케이고요. 예. 체력적으로도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는 모습의 다케이 선수인데요. 자, 브루노 타리모는 지금 허신만 잔뜩 쓰고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원투 허리 쪽 끌어안으면서 밀어붙입니다. 타리모 아주 타리모 선수 공격적인 모습은 좋습니다. 자 타리모도 본인의 복싱에 지금 충실한 거예요. 네. 일단 저 신체 조건으로는 떨어져서는 다케이와 어떤 그 승부를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원투 치고 빠집니다. 1차적으로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그 1차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예. 지금도 귀신같이 빠져나옵니다. 또 카운터 얻어맞는 타리모예요. 예. 뭔가 잡힐 듯이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오른쪽 눈이 많이 찢어졌네요. 네. 저런 백스텝을 밟으면서도 공격 순간에는 힘을 모아서 예. 또 상대를 공략하고 있어요. 타리모 선수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붙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타리모가 상대했던 슈퍼패더급 선수들보다 두 체급이 아래인 그 다케요시키는 더 빠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타리모가 체감하는 상대 선수의 스피드가 더 빠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밀고 들어갑니다. 타리모. 타리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다케요시키. 자, 엄청나게 뛰어다니네요. 아 이러다가 거의 뭐 42.19km 채우는 거 아닌가 싶 모르겠습니다. 예. 마라톤 복서. 예. 다케요시키. 이것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케요시키로서는 향후의 어떤 그 행보를 봤을 때도 네. 너무 저런 모습만 보이는 것은 좋지 않아요. 펀치 교환합니다. 자, 다케요시키 정도의 펀치력이라면 붙어서 좀 한번 인파이팅을 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네. 너무 지금 뒷걸음질만 치니까 지금 타리모는 화가 났네요. 예, 올가냅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어딜가 하면서 못 도망가게 예. 잡아두고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다가가죠. 압박이 거셉니다. 타리모 그리고 치고 빠집니다. 네, 마지막에 공이 울렸는데 때리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1라운드에 다운 한 차례를 다케요시키 선수가 빼앗은 이후에 이제 2라운드부터는 계속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양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냉철한 부분, 어떤 스타일상의 그런 작전 이런 부분은 그 다케요시키가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네.
도니엘 카시메로와 아까 오류 경기의 주심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자주 오는 심판이에요. 네. 지금까지 뭐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 없이 경기 운영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 타이틀 매치에 많이 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럭죠. 팔로 상대의 뭐 목이나 아니면 허리 쪽을 감싸 안으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렇게 몰고 들어가서 네. 재미를 못 본다는 거예요. 네. 소득이 없이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타리본 선수가. 지금 오른쪽 팔로 목각에 맞고 예. 지금 왼팔로 맞고 있어요. 그렇죠. 길을 막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로 만들어 놓고 이제 한쪽으로 몰고 있는데요. 간간이 또 유효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코너에 몰았어요. 이럴 때거든요. 타리몬 선수가 원하는 바가 바로 이건데. 타리몬 뭔가 좀 해봐야 돼요. 여기서 좀 데미지를 안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전문가가 쇼플라우. 다케이가 그 타리몬의 왼팔을 또 끼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왼손, 오른손, 다리, 옆구리 두드렸습니다. 타리몬은 좀 더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여기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오른손. 들어갑니다. 타리몬. 야, 모처럼 만에 원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빠져나옵니다. 자, 다키유시키도 좀 붙어서 인파이팅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이번엔 그 타리모의 상처를 커미션 닥터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 피가 많이 나요. 오늘 아주 터프하게 싸워주면서 본인만의 복싱을 잘 구사하고 있는 타리모 선수인데요. 또 들어갑니다. 오. 자, 지금 그 다키요시키의 펀치가 날카롭거든요. 예. 원투! 자, 지금도 유타예요. 예. 타리모도 대단합니다. 지금 출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들어가거든요. 나에게 피는 붉은 땀일 뿐이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열받은 상태거든요. 예. 라운드 끝날 때쯤 되면 그 주위에 있어요. 그렇네요. 예. 약간 좀 관성의 법칙 같기도 하고요. 원래의 자리로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OPBF도 WBC 산하기 때문에 같은 오픈 스코어링 시스템을 채택을 합니다. 네. 지금 8라운드가 끝난 상황에서는 3대 0으로 다키요시키가 아주 큰 점수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런 부분이 공개가 되면은 지금 뒤지고 있는 타리모 선수는 남은 라운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 판정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 이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더 과감하게 몰아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파리 공격 어퍼. 뒤로 물러납니다. 다키요시키 더블챕 타리모 도망다니지 않고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압박을 합니다.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키요시키 자, 외려 그러니까 타리모가 못 들어가죠. 예. 1라운드 때 양상이 이런 양상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오, 타격전을 선택하고 있는 다키요시키예요. 네. 자, 펀치가 조금 낮았다는 판정이었고요. 경기가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다케이 다리모 밀어붙습니다. 원투 다케이. 다케이 선수가 일단 펀치의 방향 자체만 놓고 보면 좀 안면 쪽으로 많이 가요. 좀 바디 쪽도 섞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맞췄습니다. 다리모 10초 남아있습니다. 그라운드 오른손 자, 그러면 새로운 긴장감이 또 생겼습니다. 오른손 스트라이트 타리모. 다시 한번 또 한번 이런 양상으로 10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선제타를 치면서 또 다시 뒤로 빠지고 있어요. 예. 벌어볼 만할 것 같고요. 타리모는 지금 안타까워요. 예. 지금 눈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거리 조정에 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른손. 거리를 좁히면서 빠른 펀치를 선보였습니다. 다케이 치고 빠집니다. 외려 체력적으로 좀 무뎌진 것은 타리모 쪽이에요. 그렇네요. 쫓아가다가 좀 지친 격으로 보여요. 원, 투 치고 빠집니다. 오른손 또 한 번 강력하게. 이런 패턴은 좋은데요. 자, 선제타 괜찮아요. 예. 맞받아 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냥 펀치력이 워낙 좋아서 이제 상대들이 많이 나자빠졌었는데. 네. 자, 오늘 이런 또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의 경기 동안에 1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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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5라운드 이렇게 다섯 경기를 모두 TKO로 장식을 했었던 다키요시키 선수인데요. 이제 10라운드까지 끝마쳤습니다. 중간 집계에서도 뒤지고 있었고요. 2펀치거든요. 그 펀치도 상처 쪽으로 갔죠. 네.
오. 11라운드 정말 빠릅니다. 네. 아, 링을 정말 넓게 활용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타이머 선수가 덫을 놓는 게 아니라 거의 투망을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다 피하고 있어요. 자, 이 경기가 끝나면 우리나라의 정민호 선수의 경기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 오, 잘 맞췄습니다. 아, 지금 아, 스텝이 꼬일 뻔했는데 펀치가 안 닿아요. 예. 움직이면서 본인의 그 펀치를 지금 뻗고 있거든요. 네. 수비에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아래치고 빠집니다. 오른손은 빗나갔습니다. 타리머 주심이 지금 T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잠깐 타임아웃을 선언을 하고 네. 커미션 닥터에게 상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을 지금 깜빡이고 있는 타리머 선수인데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경기를 여기서 끝내는군요. 자, 경기 종료예요. 네, 다케유스키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TKO 승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타리모는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건강을 선수의 건강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다케유스키 선수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이제 고마움을 좀 표하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는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다케유스키 선수가 11라운드 TKO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6전 전승 6KO. 좋은 전적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다케이 요시키 선수입니다.